산불을 진화하던 헬기가 추락하면서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와 불을 끄던 사람 3명이 모두 숨졌습니다. 불길을 잡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고도로 비행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안동 이정희 기자입니다. 오전 8시 40분쯤 이틀째 계속된 안동의 산불을 잡기 위해 새벽부터 진화 작업에 투입된 산림청 헬기가 일순간 계곡 아래로 추락하면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조종사 이용수 씨와 부조종사 전응덕 씨, 정비사 양성목 씨 등 승무원 3명은 헬기와 함께 산화했습니다. 험한 산세에 짙은 연기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악조건 속에서 저공 비행으로 불길을 잡으려다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임시 분향소가 마련된 안동의료원엔 사고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가족들의 오열이 쏟아졌습니다. 부인은 실신하고 말았고 아들을 먼저 보낸 노모는 바닥을 치며 통곡합니다. 입산자들의 사소한 실수로 우리 귀중한 살림을 소실시키고 또 귀중한 생명까지 이렇게 잃게 돼서. 봄철 내내 산불 현장을 누비고 쉬는 날도 없이 근무해온 남편을 지켜봐야 했던 조종사 가족들에게 이번 사고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솔직히 나는 내 남편 비행기 그만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딱 솔직한 마음이에요. 합동분향소는 내일 경남 양산으로 옮겨질 계획이고 고인들의 연결식은 오는 19일 산림청장으로 치러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